돈이 되는 시장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급등락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시장새끼 급등락새끼입니다. 모비스와 한국 BNC가 오늘 상한가까지 좀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졌죠. 반면에 덴티움 같은 경우는요, 지금 1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 보면 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그럴 거고요. 예. 주식이라는 게 항상 원할 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힘든 건데 예. 오늘은 이제 한국 BNC를 좀 볼 텐데 뭐 일단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예. 한국 BNC는 지금 상한가를 가 있는데 만약에 사실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일 이제 가격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예. 아마도 내일은 한번 떴다 시작하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지금 오늘 급하게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제 대만에 있는 골든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안티로키노롤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제 이 코로나 19 치료제로 이제 임상 이상이 완료된 상황인데 이게 좀 빨리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 이제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상호 신청을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회사랑 네. 그러면 한국 BNC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나와 있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한국 BNC가 올랐는데 대만의 골든바이오텍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찾아봤더니 골든바이오텍이랑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을 이제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4개국에 대한 생산 및 판매 독점권을 한국 BNC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이 잘 되면 한국 BNC에게는 좋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되겠냐라는 생각도 예.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단기간에 워낙 많이 빠져 있고 한국 BNC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나온 호재이다 보니까 좀 급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충분히 한 추가 상승은 뭐 15,000원대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 지금 제가 주봉을 펼쳐놨는데 네. 보시면 뭐 일봉 예전에 한번 60,000원대까지 갔었다라고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일봉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빠졌던 부분에서 예. 예,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한 15,000원 선. 물론 이제 121선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기술적으로는 이 선에 한번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3,000원대 한번 걸렸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사실은 또 15,000원대까지 한번 뭐 기존의 매물대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BNC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수 시점은 한 1,850원 선으로 잡아주셨고요.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장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목표가 1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수급새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수급새끼입니다. 역시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6%대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미국 원통형 배터리 공장 증설 재검토한다 그런 이슈들로 사실 주식 그 주가도 좀 흐름들이 좀 바뀌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오늘 2%대 상승, 그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4%대 지금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이유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게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일 텐데.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 투자 지연 이슈, 뭐 이게 뭐 언제 다시 재개가 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크게 빠졌던 부분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차피 일시적인 악재이지 사실은 미국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기를 좀 어떻게 보면 조율하고 있다. 그리고 또 좀 더 미국에서 미국 정부나 미국 이제 지방 정부로부터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받아들이기 위한 뭐 하나의 협상 과정일 수도 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일시적 악재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이제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 더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향후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은 오늘도 뭐 마인드라
그러니까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에 뭐 전기차 배터리를 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뭐 계속 지금 이제 찾는 쪽은 맞는데 결국에 이제 만드는 회사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지금 을이 아니라 갑의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지금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뭐 상장했을 때 워낙 비싸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적정하냐라는 그런 밸류에이션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항상 유지했던 가격이 한 40만 원대였기 때문에 예. 40만 원대 중반, 한 4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45만 원 선에서 항상 대응을 하시고 45만 원 근처 가면 한번 매도를 하고 또 빠지면 40만 원 뭐 초반이나 40만 원 밑으로 빠지면 한번 더 사는 트레이딩 전략을 당분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4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또 사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강한 저항선을 뚫어줄 네. 때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간다라는 걸 보장한다라고 보시고 그때 또 한번 접근해 보시면 또 이제 매매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을이 아니라 갑의 포지션을 좀 기억하면서 전략을 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 2%대 상승력 가져가네요. 39만 6,5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단독으로 나오긴 해서 이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의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 그룹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역시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팩트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기술적으로는 목표가 45만 원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테마새끼 넘어갑니다. 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엔 테마새끼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재확산이 되면서 오늘도 4%대 오름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핵융합에너지 쪽으로도 오늘 장에서는 좀 올라가는 업종 그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약업체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쪽 흐름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어떤 쪽을 볼지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쪽을 보니까 네. 뭐 그게 가장 핫할 것 같고 핵융합은 뭐 원자력 관련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뭐 특별하게 올라오는데 개별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쪽은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더블이 됐죠 지난주 대비해서 예. 근데 지금 오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안 이제 전문가들이 뭐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8월에서 9월 정도 가면 뭐 한 1 확진자가 15만에서 20만 나올 수도 있다. 이 상태로 가면 그 대신에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지금 확진자가 뭐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예전에 이제 관심 받았던 그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중증화율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 뭐 가세가 되고 뭐 이제 격리가 옛날처럼 뭐 심하게 된다든지 통제가 심하게 한다든지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도 결국엔 백신이라든지 새로운 백신에 대한 수요 지금 기존 백신은 사실은 더 맞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예. 오히려 백신을 전혀 안 맞으신 분들은 좀 맞아야 되겠지만 뭐 이번에 거의 3차까지 대부분 맞으셨던 분들은 뭐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효용성이 높은 백신을 뭐 새로 맞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대장을 봐야 된다 이럴 때는 너무 작은 종목들에 들어가시면 사실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작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국산 백신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이에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자리는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습니다. 10%까지도 좀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대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고 3거래일 연속으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13% 넘게 또 오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럼 목표가나 이런 손절 라인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왔던 한 3인 거래일 정도 이제 이틀 바짝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복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로운 백신을 개발했다. 국산 백신 1호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소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보시면 모든 이평선을 뚫고 지금 결국엔 121선을 뚫고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결국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흔들리다가 또 한 번의 이슈가 나온다든지 확진자가 급증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슈팅할 가능성은 높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한 2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때 이 구간을 왜 보냐면 사실은 지금 보시면 뭐 이 앞쪽으로 조금 가야 되겠지만 예, 처음 부러졌던 자리가 한 20만 원 선에서 급하게 좀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도 부러졌지만 이쪽에서 한번 반등을 주려다가 부러졌다라는 부분은 이쪽은 사실은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팔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쉽게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이 대량 거래량에 실렸을 때 물량을 좀 정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까지는 좀 수급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 20만 원 선까지는. 그러면 20만 원 선까지는 이 추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뭐 확진자가 1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충분히 뭐 반등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추세가 꺾이면 뭐 그게 더 좋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는 또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뉴스에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 나눠봤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매수 시점 14만 5천 원, 그 손절 라인은 1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저희가 뭐 제약 바이오 쪽 업종도 최근 들어서 좀 오름세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개별 이슈들이 좀 있다고 했는데 워낙 좀 호재에 따라서 테마를 좀 이루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무상증자 쪽으로도 그렇게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6거래를 연속 오늘장도 11%까지 지금 또 올라갔는데 결국 무상증자 이슈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또 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대부분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그래도 현금을 좀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주가처 재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주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계속 안 좋았고 지금 더 안 좋고 지금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올라온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여전히 마이너스 4, 50%가 많으실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주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이런 개인 일반 소액 주주들을 위한 원성이 아니라 대규모로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 기업들 특히 그런 쪽은 뭔가를 회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무상증자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슈는 좀 많이 꺼져 있는 상태. 예, 이제 한 두세 종목이 그렇게 많이 갔다 오시는 바람에 다른 종목들은 생각보다 수혜를 많이 못 보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무상증자를 할 만한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막 찾으시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또 해주셨네요. 셀리버리 오늘장은 11%대인데 역시나 리스크 관리하자는 말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